제목은 인천공항공사 스카이 72 골프장과 인천시에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10건이나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사의 첫 줄도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각종 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기업인데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무리하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감사원도 공익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들인지 백 기자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스카이72라는 그 업체는 인천공항에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2년 그 인천공항 유휴지 그 민간 투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골프장이 그 조성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실지협약 종료가 지난해 12월 말이었는데 스카이72 골프장은 6개월째, 그때부터 지금까지 6개월째 무단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해서 무단 점유하고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 안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네. 이전시켜달라고 인천지방법원에 공공재산관리보전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그 스카이72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그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네. 스카이72 사장과 그리고 직원 등에 대해서 업무 방해 그리고 퇴거 불응, 현수막 훼손에 따른 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 또 그 전 사장이 나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스카이72와의 갈등 문제 상당히 좀 여러 부분부터 불거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가운데 결국은 지금 법정 싸움까지 상당히 크게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나선 대목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 입찰 공모 관련해서 감사에 들어가겠다, 공익감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사에서 전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인천 평화복지연대, 그 인천에 있는 그 시민사회 단체죠. 이 단체에서 지난해 12월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기획 입찰을 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그 의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 여부를 밝혀달라면서 감사원에 네.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선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친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가지고 입찰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후속 사업자를 교체하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이사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법인의 원가 계산 보고서를 변경 조작해서 후속 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한 점에 대해서 위법한지 부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에 대해서 감사원 결정에 따라서 감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